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먼저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엘님 안녕하세요. 실적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농심 얘기했더니 앙대요. 오뚜기 샀단 말이에요 하시는데 오뚜기에서도 맛있는 라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김레전드님, 예뻐요님 모두 오늘 역시나 단골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이시죠. 김레전드님 오늘도 가자. 또 예뻐요님은 늘 이제 트레이드 인사입니다. 반가반가 하이. 네. 7728님이 이쁘당 하시는데, 예. 저분 한 종목만 가지고 있던데 하시는데,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하신 어떤 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인지 어떤 종목인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스탁 오늘은 트렌드 경제 이야기 할 텐데요. 최근에 유통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입니다. 기생충에 웃고 코로나에 우는 유통업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다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기생충도 벌레, 코로나는 바이러스, 근데 기생충은 영화 기생충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때문에 또 유통 쪽에 있어서의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 쪽에 또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웃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무려 4관왕에 올랐습니다. 참 뭐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데 이런 이슈가 유통업계에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영화 본고장인 미국 헐리우드의 최정상에 올랐죠. 무엇보다 작품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된 데 따른 거겠지만 여기에는 국내 유통 대기업인 CJ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도 컸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아카데미 그러니까 오스카의 최고상인 작품상은 이 전 세계 8천여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영화를 홍보하고 이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영화판 대형 선거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아카데미 상을 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영화인들이 유세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생충의 투자 배급사인 CJ E&M이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아카데미 회원들을 상대로 시사회를 하고 파티를 하는 등 이 수개월 동안 캠페인을 벌였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생충 영화 제작비가 135억 원 정도였는데 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제작비보다 더 많은 돈을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쏟아 부은 거죠.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데는 이 CJ 오너 일가인, 오너인 이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결단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큰 영화제에서 수상을 꿈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CJ가 다시 한 번 더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또 현재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흥행 수익만 2천억 원에 육박한데 앞으로 오스카 4관왕이라는 후광 효과로 더 큰 문화 사업적 이득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뛰게 된 CJ뿐만 아니라 또 유통업계 가운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또 더불어서 지금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심은 왜 그러는 거죠? 네, 이 영화 보면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극중 부잣집 박사장 가족과 가난한 집인 기택네가 마주칠 뻔한 아찔한 이 순간이 나오는데요. 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짜파구리였습니다. 이 짜파구리는 농심의 라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끓인 요리인데요. 이게 전 세계 스크린을 타면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짜파구리 조리법이나
먹방 담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66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인데요. 농심도 이에 공식 유튜브에 11개 언어로 자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짜파구리 소개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이 영국에서는 상영관을 직접 돌면서 짜파구리 시식 코너를 만들고 조리법 홍보물을 제작해 뿌리는 등 이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나섰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합산 매출이 해외에서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30억 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엔 이게 3,200만 달러, 약 380억 원 규모로 1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2,550억 원에서 2,890억 원으로 매출이 13%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이 주가 역시 오스카 수상 이후 또 뛰어오르는 중입니다. 이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에는 농심 주가가 전날 대비 1.29% 뛰었고요. 어제는 전날보다 4.46% 더 올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전장 지금 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틈을 타서 해외 시장에서 또 다른 또 영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 짜파구리라는 걸 만든 그 친구가 바로 그 윤민수 씨, 가수 윤민수 씨의 아들인 윤호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뒤에서 이렇게 약간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짜파구리 저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좀 끓여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드네요. 체크살을 또 사가야 되는 거죠.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좀 안 좋은 소식은 기생충은 좋은 영향을 유통업계에 미치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계가 이 때문에 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죠. 네,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죠.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 방문은 더 기피하기 마련인데요. 이 가뜩이나 손님들 발길이 줄어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국내 확진자들이 면세점을 비롯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까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초유의 임시 휴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였죠. 주말 내내 오후 2시부터 주말 내내 서울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본점이 정기 휴점일이 아닌데 문을 닫은 건 지난 1979년 개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본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면세점과 영화관 롯데 영화관도 이 기간 동안 같이 휴업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사흘간 롯데가 손실 본 매출액이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롯데뿐만 아니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았지만 각각 수백억 원의 매출 손실을 감수하고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이 문을 닫고 방역 작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이마트죠. 이마트에도 벌써 이 확진자 3명이 전북 군산점과 부천점, 마포 공덕점에 각각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2, 3일씩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이 면세점들도 타격이 큰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라면세점 서울 본점을 비롯해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제주점들이 문을 닫았었고요. 업계 전체적으로 현재 매일매일 단축 영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손님이 아니고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6일에서 7일 사이 동안 아예 직장을 폐쇄했고 생방송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취급액을 기준으로 10억 원 규모의 손실을 GS 홈쇼핑이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금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유통업계에 타격도 있지만 관련해서 소비의 트렌드가 좀 확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이렇게 휴업을 하거나 휴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유통업계는 지금 매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 트렌드가 확 바뀌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 실제 신한, 삼성, 뭐 KB 이런 8개의 전업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을 분석해보니까요. 올해 설 연휴 직후 일주일간 온라인 결제액은 2조 5,087억 원 으로 이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일주일간 온라인 결제액보다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오프라인 결제액은 8조 2,840억 원에서 9조 530억 원으로 9.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이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장을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기간 각사의 매출 등 이 수치를 들여다봐도 이 같은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롯데백화점의 경우를 봤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기준으로 봤더니 2월 첫 주말이죠. 지난 2일간 매출이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첫 주말과 비교해서 11% 감소했고요. 이 명동 본점 같은 경우는 3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후한 기간 동안 온라인 롯데마트 몰 배송 건수는 전년 설 연휴 이후 같은 기간보다 5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우리 배달 앱 가장 많이 쓰는 앱이죠. 이 배달의 민족 주문량을 봤더니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11.3% 늘었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는 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주부터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이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같은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휴업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들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수치가 이 정도 나타났던 걸 감안하면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매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들과 지금 협업을 해서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 계속해서 배달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여러 가지 뭐 온라인으로 많이 바뀐 것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편리미엄이라고 하죠. 이러한 트렌드가 같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매출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생충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유통업계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머니 투데이 방송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